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세 가지 재료들을 이용을 했어요. 요 나비란하고요, 다육이하고 뒤쪽에 한번 보시면 아주 잘 자라는 천연 영양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꽃도 아주 예쁘게 잘 자란더라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요 알로에한테 이제 비료 미강을 너무 그냥 발효를 시키지 않고 주어서 이렇게 빨갛게 다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가지고 제 영상에 있어요. 그 물에다가 꽂았어요. 물에다가 꽂아서 다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묵은 뿌리, 험뿌리 같은 거 고란농 뿌리들은 입장들은요 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새뿌리에 영양이 가서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요거 뗀 알로에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물 영양제 할때 많이 사용하는 바나나 껍질이랑요. 이렇게 터지고 못 먹는 바나나 껍질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바나나 껍질 우리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제가 식물이 아주 튼튼하게 자라는 것도 바나나와 계란하고 많이 보여드렸는데 알로에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알로에도 이제 염증을 진정시켜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아주 좋고요. 또 여러 가지 효능들이 아주 많은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 알로에도 이제 상처 치유에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식물 키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요거 잘라가지고 한번 키워볼게요. 요것도 제가 어디서 보았냐 하면요. 어디 외국 영상에 이제 추천 영상으로 자꾸 뜨길래 봐 보았는데, 요렇게 세 가지를 이용하여서 뭐 식물 하초 꽃도 피우고 엄청 이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나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네. 영어로 자꾸 뭐 샬락샬락 그려가지고 말귀는 못 알아듣겠고, 우리 아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러니까, 엄마 이거 영어 아니야. 다른 나라 말이야.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이상한 나라 말이야. 지도 모르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힘을 빌려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아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만 대충 보고 따라 했습니다. 따라 해보고 망치면은 이제 영상을 안 올리고 성공을 하면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한번 해봅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걸 올려드려야죠. 그쵸? 제가 먼저 검증을 해보고 이제 옛날에 임금님들 밑에 이제 무술인가? 먼저 이래 먹어보고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제 임금한테 수라상을 올리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술이라 생각하고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천연 재료여서 그렇게 식물에게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농약 같은 거 많이 주면은 이제 해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식물에게 각자 이제 다 다르니까 입맛이 사람 입맛이 다르듯이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하루 이틀 한번 저보고 괜찮을 때 이제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육이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다육이에게도 주어보고 난에게도 주어보고 이제 산호수에게도 주어보고 여러 군데 많이 주어보았어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보약 같아요. 빨간 게 사람이 먹어도 아주 건강하고 펄펄해지고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아주 힘이 빵빵 솟는 것 같아요. 힘이요, 솟아라! 뽀빠이! 자, 남은 것은 지금 여름이어서 제가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냉장고 안 넣어둬도 크게 상하진 않던데요. 그래도 안전한 게 좋겠죠? 자, 물을 조금 섞어주었어요. 혹시나 독할래나 싶었어요. 물을 한 5대5로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섞으셔서 제가 요 나비란인데요. 점란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 접자가 나비 접자라고 하여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화분이 작아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얘가. 물을 줘도 줘도 계속 먹어요. 그래서 지쳐서 도저히 안 돼서 화분 가리를 해줍니다. 화분 가리 할 때는요, 뿌리가 밑으로 내려올 거나 또 자꾸 화분이 쓰러지거나 물이 자꾸 줬는데도 마르면은 화분 가리를 해주셔야 돼요. 화분이 작은 거예요. 여름에 영양제 줘도 되나요? 이러시는데, 여름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주시면 돼요. 너무 빌빌거리고 힘이 없을 때. 사람도 힘 없으면 여름에도 이제 보약 먹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또 성장이 멈춰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산호수는 영양제 주기 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건 다육이 입꼬지한 애들인데요. 입꼬지해서 이제 약을 주서 자른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다육이한테도 이걸 줘가지고 잘 자라나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주워봅니다. 산호수 지금 영양제 준 후에 많이 자랐어요. 입장들이 많이 나와 있죠? 처음보다는. 나비란인데요. 나비란. 지금 꽃도 굉장히 많이 타서 있고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은 미강을 발효를 안 시키고 그대로 분갈이 할때 넣었더만은 꽃이 다 타면서 다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부어버리고 새로 이제 심어준 겁니다. 원액을 물하고 태운다고 여러 병에 이제 같이 5대5로 태워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흙이 말랐을 때마다 물을 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한한달 넘은 것 같아요. 물을 계속 준 지가. 다육이한테도 또 줘보겠습니다. 흙이 마를 때마다 주셔야 됩니다. 결과는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아, 지겨워. 왜 자꾸 물만 주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뒤쪽에 결과를 보시러 막 달려가세요. 건너뛰기 하셔서. 요 나무에 이제 화초들을 심으니까 엄청 물이 빨리 마르더라고요. 요게 뭔 이제 바람이 너무 통풍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부지런해야 되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이제 제가 화초를 심어 보니까요. 엄청 그래도 많이 자랐죠? 많이 자랐는데 얘가요 정말 비실거렸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애를 데리고 왔냐면은 처음에 이제 아는 지인분 집에 가서 끝에 달린 거 하나를 떼어 왔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번식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물을 주고 또 주고 계속 줍니다. 그래도 한 화분에 한 10번은 주운 것 같아요. 10번 준 결과를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무나무에다 한번 주워보고요. 고무나무 제가 떼서 줄기하고 잎꽂이 뿌리 내려서 심어 놓았어요. 나중에 잘 자라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두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 아마도 키운 지가 두 달은 안 됐고 한한달반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엄청 잘 자랐죠? 끝은 제가 지금 까만 거다 잘라냈는데요. 깨끗한 거 먼저 보여드리려고 뒤쪽에 자르는 거 붙여 놓을게요. 뒤쪽에 자르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 새끼들도 많이 자랐고요. 그리고 저는 꽃이 이렇게 달렸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나비라니, 작은 나비라니 새끼를 친건줄 알았는데, 아니, 영상 찍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꽃무머리가 맺힌 거예요. 꽃이 피려고 해요. 나비랑 꽃 처음 봤어요. 얘가 이제 효능이 꽃도 피우게 하는 효능이 있나 봐요. 제가 양파 껍질물을 이용해서 꽃이 아주 잘 피는 걸 완전 즉각적으로 효과 팍 나타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제 영상에 있어요. 요 바나나하고 계란 껍질은 꽃 피우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요 알로에하고 같이 이제 합하니까 꽃을 피워주는 것 같아요. 지금 산호수도 많이 자랐죠? 다육이. 제가 조금
물을 많이 주었나 봐요. 옷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별탈 없이 다육이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가 제일 잘 크는 방법은요. 깻묵 액비스니까 제일 잘 크더라고요. 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제가 요거 끝 잘라 볼게요. 끝은 잘라내 주셔야지 이제 얘들이 크는데 또 도움이 돼요. 우리도 상처 난곳 그대로 남겨두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흉터지고. 그러니까 요 식물들도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있으면은 잘라가지고 예쁘게 또 성형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한다? 여름이라고 주면 안 돼요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크는 아이들은 주면 되고요. 여름에 비실거리는 아이들한테도 주면 돼요. 사람도 여름에 너무 힘없으면 아유 보약한지 먹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여름이라고 무조건 다 죽어가는데 굶겨놓으면 결국은 저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식 돌보듯이 이제 반려견 돌보듯이 반려식물을 돌보면 아주 잘 자란답니다. 요즘은 식물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환청이 달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봉다리 텃밭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